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후보는 오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권 국민의힘 사하갑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동조한 의혹이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 후보는 올해 초 이갑준 구청장이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당시 두 차례나 전화를 바꿔받은 사실이 MBC 보도로 드러났으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재차 밝힌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